한류 4.0 시기는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고 2018년 BTS의 빌보드 1위 수상,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아카데미 및 에미상 수상 등으로 한류 열풍이 가속화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류 4.0 시기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대중문화에 기반하고 문화 관광, 쇼핑, 패션, 뷰티 등과 같은 더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시기로 특징 지을 수 있고 콘텐츠 유통은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및 인스타그램 등 이전보다 더 다양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콘텐츠와 관련된 마케팅은 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한류 스타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케팅 타겟이 선호하는 한류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한류 스타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자연스럽게 연관된 상품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뷰티와 패션 분야에서 한류 스타를 통한 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전지현과 송혜교의 화장품 브랜드 모델 기용은 한국 화장품의 해외 매출액 급증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가 2021년 SNS에 올린 디올 2021 봄여름 패션쇼 게시물은 61만 4천 달러의 미디어 영향가치를 창출했고 이는 평균적인 디올의 미디어 영향가치와 비교해 33%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한류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에서 매출 확대를 위해 한류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류 팬덤 활용 전략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수는 약 1억 7,8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약 19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팬덤 활용의 강점은 동호회 회원들이 한국의 팬덤 문화를 보고 배워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덤은 주로 온라인 기반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정보 전달과 재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K-콘텐츠 기업들은 팬덤의 영향력을 무전 마케팅, 제품 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콘텐츠 기업들은 구전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선적으로 독점적인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구전 마케팅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고편을 미리 노출해서 팬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팬들로부터 분석적인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게 해서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전략입니다. 최근 K-콘텐츠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조회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류 4.0 시기에 도달하면서 K-콘텐츠 유통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의 주된 전략 중 주로 K-콘텐츠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 정보, 유통 및 해외 방문 정보, 팬들과의 이벤트 정보 등을 신속하게 입소문을 통해 전달해서 팬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한류 스타들의 일상 공유를 통해 팬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으며 SNS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의 마케팅도 시도되고 있습니다.